연아가 왜 죽어요? 너 때문에. 뭐라고요? 인생이 한참 남은 것처럼 연아를 대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신하고 다르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김윤석 배우와 변요한 배우의 2인 1역이 참 좋았어요. 둘이 막상 떠오르면 안 닮은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 진짜 비슷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영화를 진짜. 보면 볼수록 뒤로 갈수록 닮았다라는 생각이 짙어져요. 맞아. 처음에 사실 김윤석 선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30년 전에 나를 표현하기 위한 젊은 배우를 찾아야 되는데 뭐 눈이 닮아야 될 거고 뭐가 닮아야 되는데 사실 결정적으로는 키와 귀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네,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 외모적인 어떤 닮음도 있어야 되는데 30년에 그가 맞서야 되거든요. 거울처럼 만나기도 하지만 눌리면 안 돼요. 실제로 영화가 진행되는 거의 80분 동안은 적대자거든요. 그랬냐고! 그랬냐고! 연아를 잃은 건 나야. 연아 없이 30년을 살아온 건 나야. 그러니까 그런 기에 눌리지 않을 젊은 배가 누가 있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라고! 요한이가 떠오르더라고요. 변요한 배우님이 김윤석 선배님을 연구를 잘한 것 같아요. 보면 연기의 제스처들이 담배 피는 그 섬세한 그 느낌들. 목소리 피치.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잖아. 미친 의처증에다가 중증 알코올 중도. 되게 연구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와, 진짜 김윤석 선배님의 어린 버전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담배를 잡는 손 모양 그리고 입 모양 이런 부분들을 몰래 보면서 이제 관찰을 했고 걸음걸이도 마찬가지고. 요한 군이 살짝 이마에 거의 눈에 띄기 힘든 상처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은 부위에 상처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었고 감독님도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